부천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되시는 거죠? 아 전혀요. 네? 네? 전혀 안 되죠. 영어 잘하셔야 이렇게 번역.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번역가는 영어를 정말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7년 차 번역가고요. 영화를 주로 번역하고 있는 번역가 황석기입니다. 야. 아 이렇게 생기셨군요. 아니 이름만 듣다가 아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냥 막. 저희가 이제 황석희 번역가님을 섭외하려고 엄청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나오시게 됐네요. 거의 2년 가까이 거절을 했는데 너무 연락을 많이 주시니까 송구하기도 하고 저한테 들어오는 뭐 CF나 네.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 거절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세요. 아, 왜 그런 걸 다 거절하니? 예, 그러니까 자식을 TV에서도 한번 보고 싶으시고 아,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그쵸. 자랑도 하고 싶으시고 네. 아니 그 유퀴즈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디 말씀하지 마시라 일단 나갈 때까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미 뭐 문안에 뭐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엄마인데 너만 알고 있어. 아니,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누나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가 아직 그 저기 석희가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도 얘기는 하지 마. 근데 누나는 조카들한테 또 얘기 다 하고 그럼 다 그러니까 조카들은 학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웠어요. 네. 아 근데 뭐 이렇게 또 출연하셨으니까. 네. 아 그럼요. 영화 번역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겁니까? 극장 영화만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되셨군요. 아, 예. 그동안 몇 편의 영화를 번역을 하셨어요? 한 500편가량 본 것 같아요. 이야. 아니 그러니까 500편이면 한 1년에 한 50편 정도.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보통은 그렇게 적용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게 저 사실 500편도 대단하지만 황석희 번역가님이 영화 번역의 한 획을 그은 분이에요. 바로 데드풀. 아 진짜. 오, hello. I know, right? Think of us as really f***ed up tooth fairies, except we knock out the teeth and take the cash. I don't bargain, pumpkin. 근데 이 캐릭터를 찾아보고 예고편 뒤져보고 이러면서 알았어요. 아, 얘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캐릭터구나. 영화가 나와서 예고편이나 이제 클립 같은 게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영화는 잘 나왔을 거라고들 예상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이 전부 그거예요. 번역만 잘 되면 돼. 이 영화는 부담스러워. 예, 자막만 잘 되면 돼. 전부 댓글 그건 거예요. 그때 그 부담이 가뜩이나 나는 이만한 사이즈의 영화도 처음 맡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오프닝 크레딧부터 좀 상당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신이 내린 또라이 제작비 지원 호구들 제작비 지원 호구들 너무 웃기잖아요. 감독 돈만 많이 쳐받는 초짜. 영화에는 영어로 뭐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으로 보면 이제 제작 머저리들 뭐 이런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정도인데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제사의 벽을 깨고 막 관객한테 말을 걸고 이런 캐릭터거든요. You ever see 127 hours? Spoiler alert.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데드풀이 쓴 거야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아, 이 망작을 제작해준 바보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보들 머저리들보다는 아무래도 호구들이 웃겨요. 맞았잖아요. 예. 네. 제가 처음에 일반 시사를 같이 봤어요. 관객분들이랑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크레딧이 한 3개 뜰 때쯤 되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 사고가 나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자막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너무나 많은 분들 찬사를 받았죠, 진짜. 호평 중에 호평, 뭐 이런 호평이 없을 정도로 찬사를 받았죠. 번역가 상 줘야 한다라는 댓글에 막 따봉이 올라갈수록 우와 따봉이 100개나 있어 이걸 막 스샷을 다 찍어놓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110개면 다시 찍고 그 다음날 보니까 115개면 다시 찍고
예전에는 영화 주인공이 욕을 하면 이제 뭐 젠장, 뭐 망할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한국용으로 센스 있게 번역해서 데드풀이 한국말로 욕했나 착각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게 저 이게 뭐죠 지금? 요거죠 요거. 예예 예. 예. 예, 예. 아, 요거 이제 아주 센스 있게. 아, 네네네. 원래 욕을 잘 안 하시는? 전혀 안 해요. 아, 전혀요? 예, 욕을 전혀 안 하고요. 어머나. 이게 보니까 그 저 이런 B급 자막을 위해서 평소에 그 조석 작가님하고 이말년 작가님 웹툰을 좀 자주 보신다고요.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어떻게 바꾸면 표절한 티 안 나고 연습.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분들 제가 워낙 또 두 분 좋아하고 거의 다 봤고 거의 뭐 밈계 트렌드 세터 같은 분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거의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밈을 다 봐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런 좀 또 톡톡 튀는 자막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데드풀로 이제 황석희라는 이름을 알리고 대작 중에 대작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받게 되는데 진짜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그 제가 케이블 TV를 한창 번역하던 시절에는 제일 큰 블록버스터가 뭐냐면 아마 스파이더맨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냥 제일 큰 영화는 스파이더맨 이거였는데 당시에는 뭐 꿈도 못 꿨죠. 그때 꿈은 3개관에서 개봉을 하든 2개관에서 개봉을 하든 어쨌든 제 이름이 한 번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번역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때는 저한테는 내가 되고 싶었던 꿈에 대한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영화에.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어요, 번역할 때. Can we just like stay up here all day? It is so crazy down there.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영화 번역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번역을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잡단 문서 번역 같은 걸로 시작해서 다큐멘터리만 번역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뭐 드라마하며 영화하며 한 편도 못하고 1년 반 동안 다큐만 했어요. 그것도 한 5, 600편 될 것 같아요. 그것도 5, 600편? 예. 계속 두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수입사, 배급사에는 연락을 다 한 것 같아요. 한 두 달 있다가 연락 또 드리고 두 달 있다가 연락 또 드리고 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넘겼는데 뭐 잘했다 못했다 답도 없고 4년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아 내가 되게 못했나 보다. 나는 극장 영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극장에서 가서 봐서 그 자막들을 따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포맷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따옴표를 저럴 땐 쓰는구나. 보면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까? 그때 제 필모 중에서 드라마 중에 뉴스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There is absolutely no evidence to support the statement that we'r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178th in infant mortality, third in median household income, number four in labor force and number four in exports. We lead the world in only three categories. 그걸 되게 좋게 보신 어떤 영화사 직원분이 대표님한테 다음 영화 원바디스라는 영화 번역가로 저를 추천하셨어요. 추천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물어봤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찮게 하게 됐고 관객들이 제 이름을 알게 되신 거는 데드풀 이제 2016년이지만 관계자분들이 알게 되신 건 2013년부터. 요 그 원바디스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업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신 거군요. 예. 아니 그 저 영화 크레딧에 이제 번역 황석희를 처음 봤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막상 봤는데 1.5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네. 찍지도 못했거든요. 찰나의 순간에 진짜. 네. 아, 찍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이러고 있다가 1.5초 확 지나가서 못 찍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왔었나? 계속 멍한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꿈꾼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기다려왔던 예, 것이기 맞아요. 때문인데 맞아요. 영화도 영화지만 그 번역 황석희를 보러 간 건데. 네. 네. 유천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되시는 거죠? 아 전혀요. 네? 전혀 안 되죠. 영어 잘하셔야 이렇게 번역.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번역가는 영어를 정말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해석과 번역은 좀 달라요. 제가 하는 건
해석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작업이에요. 사실 번역이라는 건 한 자막을 만드는데 만약에 10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면 뜻을 이해하는 비중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 동안 문장을 만드는 거죠. 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 작업이. 아. 어떤 영화를 맡았는데 뭐 원작의 팬덤이 엄청 두텁거나 캐릭터가 인기가 정말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진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톤을 쓸 거라고 기대할까? 톰 홀랜드에 대해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 혹은 예고편이나 클립 뜬 것들을 보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 책을 읽어야 할 경우도 되게 많고요. 감독의 성향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조사해서 맞춰보는 거죠. 저 사람의 톤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것들이 힘들어요. 뭐, hey, hi, oh my god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들어요. 아, 그런가? 아, 그래요? 예. Hey, 이봐요. 저기요. 어. 영화를 보면 만날 때마다 계속해요. Hey! Hey, Jenny. Oh, hey. Hey. 안녕을 하루에 몇 번을 하는가. 아, 뭔 얘기인지 알겠다. 그럼 한국말로 또 안녕을 쓰기도 웃기잖아요. 그렇게 쉬운 단어들이 오히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씨. 아니 그 저 수십 번 수백 번 확인을 해도 이제 오역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붙어 싸웠어요. 근데 되게 원색적으로 비난하시잖아요. 중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나왔어. 막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니까 관객이랑 계속 관계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인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건전하고 건설적인 과정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제 관객분들도 휴먼 에러의 가능성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 출신 학교에 대해서 좀 무례하게 질문한 분한테 대처해야 하는 게 이게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출신 학교만이 아니고 그런 안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번역 대충 했네거든요. 아, 네. 아니 저는 그냥 번역이 후지다는 말은 괜찮아요. 오히려 번역 못했네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근데요? 번역 대충했네. 아 그거는 이거는 되게 아니 저는 되게 열심히 아, 그럼요. 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드백 메일 주소를 공개했었어요. 제 번역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거나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달라. 메일을 달라. 근데 그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 메일을 정지했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로 정지했는데 많이 잘했어요. 그때 거의 공황이 온 적이 있어요, 한 번. 아, 진짜요? 예. 너무 심하게들. 예, 이제 너무 무서운 걸 막 쓰는 거예요. 널산 살지. 뭐시 너 뭐 니네 가족 뭐 돌아가면 뭐 트럭으로 밀어버려.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 용산에서 GV 많이 하지. 너 밤에 뒤통수 조심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GV가 끝나면 10시 반, 11시란 말이에요. 주차장에 사람도 없는데 계속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차에 가면서도 내가 뭘 했다고 이러지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황당했죠, 그때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네네.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하는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지 악플을 그냥 표현의 자유 예, 이걸로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제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영화 한 편 번역하는데 뭐 영화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은 클라이언트에서 주시는 시간이 일주일이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번역을 하고 고치고 또 드리고 피드백 넘어오고 고치고 그런데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화가 자꾸 바뀌어요. 편집본 A를 처음에 저한테 주시고 번역을 다 해놓고 보냈는데 편집본 B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C가 막 바뀌어 있어요. 대사도 그치, 바뀌어 있고 그치. 또 드렸는데 버전 C입니다 이러고 다시 또 오고 와요. 그게 너댓 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 와. 처음은 거의 뭐 CG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CG가 입혀지는 상태거든요.
전에 어떤 건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인공이 사자가 딱 등장했는데 녹색 쫄쫄이를 입으신 분이 이만한 사자 탈을 마대자루 같은 거에 끼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입으로 막 사자 입으로 막 이러고 있고. 대부분 그런 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뭐 황석희 번역가가 영화를 제일 먼저 본다 그래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좀 억울하죠. 정말 기대하고 있는 영화였는데 주인공은 다 쫄쫄 입고 나오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어. 이러면 저는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스포만 당한. 아. 약간 뭔가 또 관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지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직업병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그거 말고도? 직업병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나 또 다른 질문. 직업병 있으세요? 당연히 자막을 보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거의 자동 감수되듯이. 아, 그래. 어, 저거는 나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와, 아주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만 계속하면서 맞아, 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못 봐요. 그냥 자막만 주구장창 보다가 오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 무성 영화가 있거든요. 예.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스트레스 내가... 프리. 아... 저는 한국 영화를 봐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대사가 들리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와 이런 힐링물이. 근데 이게 자막 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